안녕하세요. 저는 백성예술대학교 교회실용음악 사운드 엔지니어링 전공을 합격한 정다은입니다. 저의 1지마 학교였던 백성예술대학교에 붙게 되어 정말 좋았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면서 많이 떨었는데 합격하게 되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 분들도 저를 많이 축하해 주셔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처음 입시를 준비하면서 모집 요강을 찾아보았을 때 시험 내용에 전공상식 작문이라고만 나와 있어서 어디서부터 공부를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음향 용어들은 너무 복잡하여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도 않았고 이런 공부를 쭉 하다 보니 이해가 가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한 대학만을 목표로 삼아 공부를 하다 보니 부담도 된 것 같습니다. 심지어 남들에 비해 공부를 일찍 시작한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수시를 보기 전까지 진도를 빨리 나가야 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조금 있었습니다. 우선 혼자 공부하면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개념들도 잘 설명해 주셔서 이해하기가 쉬웠고 제게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도 많이 보여주셔서 단기간에 실력이 빨리 오른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모르거나 헷갈리는 것이 생겨서 질문을 드렸을 때 선생님께서 친절하게 대답해 주셨고 입시 예상 문제도 직접 내주시고 제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 피드백도 해주셔서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원 모의고사를 통해 마찬가지로 제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고 시험을 볼 때 떨림을 미리 경험할 수 있어서 실제 시험을 치르러 입시장에 들어갔을 때 당황하지 않고 무사히 시험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선생님들도 항상 강조하셨던 부분인데 책을 암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따로 정리한 요점 노트가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만약 헷갈리는 내용이 있다면 넘어가지 마시고 선생님의 도움을 최대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책의 내용을 완벽하게 알아야 이를 운용하여 시험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알아야 한다는 마인드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습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도 잘하는 사람보다 꾸준하게 해온 사람이 성공한다고 늘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입시 공부를 했을 때를 돌아보니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복습하고 공부해왔던 것들이 제 것이 되었기에 무사히 시험을 잘 치른 것 같습니다. 후배분들도 꼭 열심히 하셔서 대학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